홍콩 부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홍콩 초등 영단어 오리엔테이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홍콩쌤이라고 하고, 지금 그쵸, 영어를 쓰는 나라죠. 저는 캐나다, 거기서도 이제 밴쿠버라는 진짜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납니다. 왜냐면 저는 여기서 계속해서 영어를 쓰고 영어를 듣고 영어를 말하면서도 많은 친구들 사이에 굉장히 행복하게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영단어 하게 되면 나 외워야 돼, 시험 봐야 돼, 뭐 이런 거 좀 너무 힘든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슥 훑어보면서 아 이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거고 영단어가 정말 중요하고 영어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오늘은 이해시켜 드리려고 해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봐도 되고 혼자서 봐도 되지만 이현님은 이제 같이 보면서 와 나중에 이런 데서도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을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홍콩 훗! 짠! 저는 지금 대학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전부 다 이제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어는 진짜 필수고 나는 한국에서만 살 거야 라고 해도 이제 한국에도 외국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들을 거고 뭐 K-POP이든 K-드라마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해외에서 엄청 유명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이제 경계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렸고요. 만약 영어를 좀 잘하게 되면 세계에서 각국에 온 이런 분들하고 이제 금방 친하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친하게 된 다음에 뭐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해외랑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일도 할 수 있어요. 일도 하고 뭐 친구도 사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단어잖아요. 하지만 쌤은 조금 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공부할 때 반드시 이렇게 문장으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강 2강에는 우리 교재를 어떻게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 할 거니까 교재 반드시 준비하고 부모님이랑 이렇게 같이 교재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강에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